멋진 수비로 두산도 오늘 처음으로 무실점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가 정말, 네. 지금 이만. 이야. 자, 이제 풀카운트. 일사말로 결정이 나는 풀카운트입니다. 중요한 승부! 풀카운트! 들어 올렸고! 소크라테스! 담장! 끊어집니다! 넘어갑니다! 그랜슬램! 야, 지금 뭐 믿을 수 없는 홈런이 나왔습니다. 비한방에 넘죠. 자, 이 포크볼인데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나가잖아요. 공이 지금 우측 방향을 내려갔어요. 맞자마자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포크볼 풀카운트 조금 높게 들어가도 사실상 10개공 같을 수는 없는데 그걸 완벽하게 받아치는 모습이에요. 적절한 기도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표정이 밝아지죠. 그렇습니다. 프리카운트 파격 좌중간 멀찍이 갑니다. 파이스 테일러 파격 때립니다. 그리고 주자 3루 돌아서 홈에 아웃해요. 일단 윤동인의 3루. 이학주의 질주가 홈에서 일단 저지가 됐다는 아웃 판정이었는데 홈에서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빨리 나오네요. 아웃입니다. 앞에 쪽에 미리 태그가 됐다는 판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실점을 막는 수비, 동점을 막는 수비 진짜 천추의 한일 것 같은. 그렇죠. 네. 좌중간에 가장 깊은 곳을 때렸어요. 담장을 직접. 와. 아, 로아스가 헬스플레이 정말 잘했네요. 네. 기본적인 그 튀어나오는 공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지금은 저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로아스의 그 헬스플레이가 완벽했고 김상수의 송구도 정확했습니다. 이재현 부자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입니다. 바깥으로 볼성에 대해서 헛스윙이 나왔기 때문에 투수는 내 슬라이더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삼성의 4번 타자 강민호 초구를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정말 폴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극적인 홈런을 만들어줍니다. 예. 활력 중에 1위입니다. 예. 앞에 나왔던 국민은 뭐 자이언츠 최근의 홀드 역사를 쓰고 있다면 지혜수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우재일이 걷어냈습니다. 타구 순간 멀리 갑니다. 당장 넘어갔습니다.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케이트 위드 대타 5대1 역전 3런 제대로 걷어냈고 중간 멀찍이 뻗어갔습니다. 특유의 오재일의 그 어퍼스윙 그 궤적에 정확히 걸려버렸는데 슬라이더가 아무리 좀 밤여도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너무 가운데로 좀 몰렸어요. 예. 바뀌었었던 진해수 반대로 힘을 살리는 한 방, 오재일. 김탁현 투수를 계속 조직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투구 수가 좀 많으니까요. 그렇죠. 풀카운트.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 높게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탑장! 이렇게 길었던 승부가 끝납니다. 강백호의 끝내기. 최종 스코어는 7대6. KT 위즈가 강백호의 끝내기를 앞세워서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 아 지금 살짝 먹혔거든요. 먹혔는데 좀 타구가 높게 떴게 높게 떴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정수빈 이 중견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보시면 근데 너무 페이스를 너무 의식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페이스를 의식을 하면서 이게 이 타구가 끝내기 타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강백호가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3번째 받아 때리면서 이 타구가 우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에르지아 허민 러니더스의 끝내기. 이 길었던 승부의 마침표 러니더슨 스코어 5대4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 정확도가 있는 타자는 놓치지를 않네. 네. 존 아드로 들어오는 공은 덧침이 없었고 러니더슨이 오늘 안타 3개. 키움의 자랑 러니더슨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오늘 경기에 작별을 보고 러니더슨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탈소년 진달래하고 저는 강원영이었습니다. 베이스볼 SEO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체인지업으로 갑니다. 3구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 출발합니다. 중견수 뒤로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장 바깥에 떨어뜨립니다. 체인지업이 최정 선수에게 지금의 코스에 와서는 공타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바로 중앙 탑장을 넘겨버립니다.
최정이 타구를 멀리 보내고 스스로 홈까지 걸어들어오는 이 장면. SSG가 홈런으로 부르면 KBO는 역사라고 읽습니다. 박지환을 불러들이는 최정, 랜더스 팬들이 꿈꾸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최정이 홈런의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몰려버렸죠. 불안답죠. 최정 선수 치료의 큰 스윙과 함께 담장이 무너집니다.